네, 안녕하세요. 온디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. 온디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사실 저희가 온디뷰 신발편 사상 최초로 네. 하우투 유튜브 대세죠. 신발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다, 좋냐 이런 질문을 간혹 해주셨는데 네. 사실 우리가 이럴 탈 명쾌한 대답은 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. 힙합송 조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? 그 많은 신발들은. 저도 예전에는 래핑으로 많이 보관하긴 했는데요. 저는 그냥 신자주의기 때문에 착용한 주로 착용하기 때문에. 근데 뭐 몇 켤레씩 사시잖아요. 그냥 저는 그냥. 그냥 박스 안에. 네. 역시 있는 자는. 그냥 넣어놓습니다. 네. 힙합송 조진님은 그냥 넣어놓지만 네. 나는 ABC마트처럼 좀 예쁘게 보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기도 하고 네. 사실 먼지가 앉을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래핑을 한다고 좀 어떻게 신발 수명이 더 늘어나거나 하나요? 약간 변색은 막을 수 있다고는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. 크게 차이는 없네요. 노력 대비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. 빡. 네,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네. 네. 그냥 저는 변색되면 자연스럽게 변색되는 것도 멋인 것 같아서. 네.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래핑은 필요하다는 주의. 네. 네.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럼요. 하셔야죠. 사실 신발을 한 번도 보관해보지 않았습니다. 뭐 제가 여러 편에서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발은 클린토피아에 네. 네, 클린토피아에 항상 빨래를 하고 네. 힙합 솔저님한테 한마디 듣고 새 제품은 이제 클린토피아에 맡기지 않겠다. 네, 제일 안 좋은 게 네. 네. 신발 네. 세척하는 곳에서 네. 하는 게 제일 안 좋죠. 저 설명만 살짝 들었는데 네. 과연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한번 저 같은 사람이 해줘야 사실 진짜거든요. 그렇죠. 네, 자 일단 꾸겨주시고요. 네, 꾸겨줍니다. 이렇게 꾸겨도 돼요? 네, 많이 꾸기시는. 그래요?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애정하는 그 신발을 네, 한정판 신발을 네. 여기다 넣습니다. 아시죠? 그 조던 3 소울. 그래서 뒤에까지 네. 공기가 최대한 빠질 수 있게 네. 그래서 당겨주신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뒤에를 좀 신발 사이즈에 맞춰서 좀 잘라주시는 게 좋다고. 예, 예. 네, 하지만 이제 일단 인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라서. 네, 그래서 밑 바닥부터 네. 아웃솔부터 헤어드라이기를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. 네. 뜨거운 바람으로 해야 되나요? 그건 맞죠. 네. 오오! 여기 화면을 우와 우와 보여 봐봐 이거 오 대박! 네. 아웃솔을 사이즈 맞추고 이거 신기해 네. 이거 봐 새 신발 우와! 이런 게 원래 있었어요? 네, 해외에 이제 처음에 네. 소개가 됐었는데 국내까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. 협찬 들어온 신넷? 네. 네. 그쪽이 아무래도 대박! 일단 여기까지, 일단 이 정도. 네. 뒤에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신발 사이즈에 맞게 자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. 저는 이제 편의상 안 자른 건데 뺑뺑합니다. 뺑뺑! 신발에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니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. 네. 가수분에도 좀 막을 수 있어요. 아... 아무래도 가수분에는 공기나 물 이런 게 많이 접촉할수록 모든 제품들이 가수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. 빛도 뭐 영향이 있고요. 그렇죠. 네. 저같이 신알못들도 이렇게 쉽게 설명 한 번만 들어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한 몇 달 안 신는 신발도 이렇게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제가 보기에도 좀 닦아서 보관하시고 네, 네. 전시할 때도 네. 뭐 그렇죠. 인테리어용으로 뭐 전시 개인적으로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협찬인가요? 네, 협찬으로. 아, 네.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유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? 금액은 잘 모르겠네. 네. 저렴하고 수량도 많고. 네. 오. 근데 이 정도면 뭐 최고지 뭐. 얼마나 싼지 나도 모르겠지만 네. 뭐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는 하단에 나갈 것 같아요. 하단이나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혹시 다른 제품 홍보하고 싶으시면 저희 온리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. 어떻게 괜찮았어요 지금? 네, 예, 괜찮았습니다. 네, 잘하시는데요.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 믿고 그냥 까부는 거죠. 저녁에 이제 집에 있는 신발 다. 아니, 몇 개만. 몇 개만. 네, 안 신는 거. 당분간 네. 안 신는 거. 당분간 안 신는 걸로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온리뷰 신발편 다음 편에 정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